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그 메뉴판을 보면 단일한 메뉴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세트 메뉴로 보통 묶어서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식이든 중식이든 양식이든 패스트푸드점을 가도 항상 세트 메뉴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1인입니다. 여러분 여행사를 가보아도 그 여행상 상품을 보면 그 단일한 상품만 판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품을 꾸러미로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요즘 추세와 트렌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함께 묶어서 구원이 가져다주는 축복들도 함께 주십니다. 마치 세트 메뉴와 같이 패키지 상품과 같이 구원과 구원의 축복들을 묶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삭개오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가져다 주는 축복들도 함께 받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축복들을 세트로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그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자기 발견의 축복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잃어버린 자의 잃어버린 자의 자자에 나를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일도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잃어버려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진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잃어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려진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물질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잃어버려진 자신을 찾기 위해서 권력과 물질을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를 향한 묘사 세리장이요 부자 이 두 단어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흔적을 묘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지만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부릅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되어서 세리장으로 승진하기까지 삭개오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을 동원하고 또는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실적을 쌓고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
게다가 부자라고 그럽니다. 물질까지도 함께 끌어모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여 부자, 즉 권력과 물질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삭개오가 세리장의 위치에서 그 물질 부유함 속에서 참된 자신을 찾고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와 권력이 채워주지 못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리고 동네에 삭개오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일부러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셨습니다. 마침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다시 찾으시기 위하여 돌무가나무 앞에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그때 그 순간은 삭개오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삭개오는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사람이 직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이분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이분은 나의 근원이시구나 하는 것을 삭개오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주셔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의 자기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언약의 백성이란 뜻이고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죠. 지금껏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며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뭇사람이 보고 쓰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지 못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잎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에 죄인된 사람이었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찾았다.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삭개오의 참된 모습을 알려주시고 자기 발견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탈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름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맨 위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그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틈새 신앙영육 강의 성서화로 성성 읽기 강의에서 함께 감상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폴 고갱이 그가 좋아했던 타이티 섬에 거주할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일생을 그린 이 그림의 주제는 인간의 일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 나타난 고갱의 내면은 이렇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심리를 고스란히 이 그림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갱은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감상할 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을 보면 아이가 누워있고요. 왼쪽 하단 부분을 보면 한 노인이 자신의 머리를 감싼 채 죽음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아기는 목을 가누지 못해 불편한 자세로 누워있고 얼굴은 어둡고 찌푸려 있습니다.
이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외로운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두 팔을 쭉 펴서 사과를 따고 있는 인물이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딴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욕망하는 인간과 그로 인해 갖게 된 원죄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왼쪽, 맨 마지막 왼쪽 중간에 죽은 부분에서는 나이 들어서 피부색이 검게 변해 백발머리가 된 두 노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앞에 체념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살고 싶어하는 욕망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중간 뒤쪽에 보면 한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의 이름은 죽음의 여신입니다. 인간 세상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색상도 푸른색 빛으로 하여서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실존을 그림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폴 고갱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자살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이 질문 앞으로 소환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고갱이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꿰로부터 우리는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잃어버려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는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우리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잃어버린 삭개오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헤매고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기 발견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가져다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즐거움의 축복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할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즐거움도 느껴봤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뿐이었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그의 내면을 목마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의 열매,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 열매란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한꺼번에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희락으로 바뀌고 희락이 오래 참음이 되고 오래 참음이 충성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두 번째 우선순위의 열매가 뭐라고요? 희락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무엇보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농부가 캄캄한 시골길에서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갑니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그 별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마치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인공적인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밤하늘의 별들을 그 빛을 육안으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 오염 때문이 아니라 빛 공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뒤덮고 있는 인공 조명이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밤하늘의 별과 그 별자리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약 89%가 빛 공해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유컨대 도시의 인공 조명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같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길들여지면 밤하늘의 별빛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줄 수 있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이름을 체험했던 다윗이 한 고백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더 크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특별히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예,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예,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즐거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의 맛이 달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느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준비한 말씀을 떠먹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말씀을 듣는 즐거움, 다른 사람이 체험하고 만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말씀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는 목사님, 인터넷으로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목사님.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대학 시절에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들어야 됐던, 그런데도 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빨리 가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말씀의 제목은 어떤 게 나올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기쁨을 느끼고 또 일주일을 기다리고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서 제가 접할 때 나도 함께 공감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떠서 먹는 것.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쓰거나 또는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말씀보다 내가 직접 떠먹는 말씀이 더 감동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성경 공부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별난가요? 아니죠. 평소에는 이제 뭐 학과 공부, 뭐 영어 공부 하다가도 방학이 되면 믿음의 선배들과 모여서 그룹으로 귀납적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한 모여면 한 5시간, 6시간을 한 본문을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나누고 그렇게 방학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풀리지 않는 질문 앞에 설 때도 있지만 그 질문을 묵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풀어냈을 때의 그 기쁨, 마치 보화를 캐내는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희열을 맛보면 세상이 어떠해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임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귀납적 성경 연구 했던 본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먹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떠먹을 뿐만 아니고 내가 깨닫고 발견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지는, 여러분 이 일에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저에게 안식,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설교하는 저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미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즐거움과 재미냐면 이 즐거움이에요. 내가 발견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가르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저 못합니다.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선포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희로애락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힘과 어려움들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 축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이 말은 내 소유를 내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것들을 내려놓겠다고 주님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삭개오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유럽의 경우에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자로 사역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담배를 종종 피우시던 애연가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늘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성경 연구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서랍을 열고 보니 마침내 때마침 담배가 다 떨어졌더군요. 금방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어찌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든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담배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먹는 것을 즐깁니다. 보는 것을 즐깁니다. 경험하는 것을 즐깁니다. 즐기고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나친 애정을 가지면 내가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에 길들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미에서 유적을 탐사하던 탐사단이 한 오지에서 광부들이 기거했던 것으로 보이는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집에 들어가 보니 두 개의 해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많은 금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광부는 왜 이처럼 많은 금을 쌓아놓고도 오지의 초라한 오두막에서 죽었을까? 이것을 연구한 결과 탐사단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금을 캐내는 데 정신이 팔려서 이쪽 지방의 겨울은 다른 곳보다 일찍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눈보라가 닥칠 때까지 계속해서 금을 캐내기 시작했고 결국 이곳에서 금을 캐다가 금을 붙든 채 죽고 말았다. 금을 캐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 없이 행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을 붙든 채 얼어 죽은 두 광부와는 달리 본문의 삭개오는 그가 붙들고 있었던 돈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참된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가짜 주인 노릇을 했던 권력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그것들로부터 그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목마르지도 않고 주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놓고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도록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리고의 소문난 주인이었던 삭개오,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잃어버려진 채 삶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시며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고 자유함을 선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과 함께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과 함께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